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쭌입니다. 오늘은 특이한 색깔 지닌 아이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엑소의 찬열과 세훈인데요. 찬열이는 큰 키로 인해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요. 멤버들에게 귓속말을 할 때 끌어안고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팬들은 찬열이의 귓속말이 너무 설렌다며 당하는 사람은 조금 덥고 귀찮을 수 있으나 보는 팬들에겐 큰 설렘을 주었는데요. 세훈이 역시 키가 큰 편이라 거의 밀착해서 끈적한 귓속말을 하기로 유명합니다. 목에 팔을 두르거나 완전히 밀착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귓속말을 해왔는데요. 멤버들에게 할 말이 엄청 많은 엑소엘의 사랑스러운 찬열과 세훈, 화이팅! 두 번째는 BTOB의 이창섭인데요. 창섭이도 특정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바로 자신의 골반에 손을 자주 얹는 편입니다. 팬들 사이에서 창섭이의 골반 모멘트는 유명한데요. 팬들은 골반에 손을 얹은 창섭이가 너무 섹시하다며 계속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군대에 가는 바람에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언젠가는 다시 골반 모멘트를 볼 수 있길 바라며 멜로디의 영원한 선맷도 창섭이 화이팅! 세 번째는 마마무의 휘인인데요. 휘인이도 다양한 습관을 지닌 것으로 유명한데요. 기분이 좋으면 발을 올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행복한 감정에 휩싸이면 누구보다 기뻐하며 한 발을 공중으로 훅 하고 올리는데요. 또 입술을 큼척하는 습관도 지니고 있는데 팬들은 자세히 관찰하면 보인다며 휘인이의 습관을 기여했습니다. 털털한 성격으로 가끔 고속동굴로 타오마는 무무들의 사랑스러운 분위기, 휘인이 화이팅! 네 번째는 워너원의 박지훈인데요. 지훈이도 물 마실 때 자신만의 습관이 있는데요. 윗입술과 아랫입술 사이에 병이꿀을 집어넣고 마시는 편입니다. 옹성우를 비롯한 웬만한 사람들은 아랫입술에 병이꿀을 걸친 채로 마시는데 지훈이는 언제 어디서나 병이꿀을 두 입술 사이에 집어넣고 마십니다. 팬들은 지훈이의 물 마시는 모습이 너무 귀엽다며 물 마시는 모습만 수집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메이들과 워너블의 윙기니, 지훈이 화이팅! 다섯 번째는 방탄소년단의 진인데요. 석진이는 안경을 쓸 때면 특유의 습관이 나오는데 오른손을 돌리며 안경을 짚는 습관입니다. 어디서나 안경을 그냥 짚는 법이 없는데 손을 멋있게 돌리면서 안경을 짚는 편인데요.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습관화가 되어서 저절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된다는 걸 증명한 아미들의 사랑스러운 기진맥진, 석진이 화이팅! 여섯 번째는 레드벨벳의 슬기인데요. 슬기의 경우 혀를 내미는 습관을 지닌 것으로 유명한데 의식하지 않고 혀를 내미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입맛을 다실 때는 물론이고 집중하거나 긴장했을 때도 혀를 내밉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내밀어서 얼핏 보면 혀를 내미는지도 캐치하기 힘든데요. 팬들은 안 그래도 귀여운데 혀까지 내려면서 더욱 귀엽다고 인정하는 레벨업의 영원한 곰돌이, 슬기 화이팅! 일곱 번째는 세븐틴의 우지인데요. 지훈이도 다양한 습관을 지닌 것으로 유명한데요. 먼저 기분이 좋을 때는 두 팔을 하늘로 뻗는 습관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건 기분이 좋아지면 양팔을 하늘로 뻗는데요. 양팔을 통해 지훈이의 기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지훈이는 정한이 머리 만지는 버릇이 있는데 정한이가 근처에 있고 틈만 나면 머리를 만집니다. 정한이도 다행히 싫어하지는 않는 눈치입니다. 또 인사를 할 때 90도로 인사하는 습관이 있는데 정중하게 예의를 차리는 지훈이의 인사법은 유명합니다. 90도로 인사하기를 즐겨하는 캐럿들의 사랑스러운 보보, 지훈이 화이팅! 여덟 번째는 트와이스의 사나이인데요. 사나이의 경우 뭔가를 부정할 때 고개를 도리도리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도리도리하는 게 너무 귀여워서 상대방은 사나이에게 알고도 당해주는 편입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 사나이의 도리도리를 보려고 일부러 행동을 유도해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또 사나이는 화보를 찍을 때 오른팔을 위로 올리는 포즈를 좋아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주 오른팔을 위로 올리며 사진을 찍는 원스들의 영원한 뽀뽀 귀신, 사나 화이팅! 아홉 번째는 여자친구의 유주인데요. 유나도 특이한 습관을 지닌 것으로 유명한데 흥분하거나 긴장 상태가 되면 눈을 찡긋하는 편인데 노래의 하이라이트 부분에서는 자주 찡긋합니다. 거의 예외 없이 찡긋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왼쪽 손등으로 어깨의 머리카락을 뒤쪽으로 수시로 쓸어 넘기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자세히 관찰하면 쓸어 넘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웃음을 참으려고 자신만의 행동을 하기도 하고 예능을 통해서 독서하는 습관까지 생긴 버디들의 사랑스러운 여질이, 유나 화이팅! 10번째는 아이즈원의 장원영인데요. 원영이도 팬들만이 아는 신기한 습관을 지녔는데요. 실수하면 자기가 자기 머리를 쿵하고 때리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부족하다 여겼을 땐 어김없이 자신의 머리를 쿵하고 때리는데요. 작정하고 보면 의외로 자주 발견되는 위즈원의 영원한 장센, 원영이 화이팅! 지금까지 특이한 습관을 지닌 아이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수다쟁이 쭈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